아직은 매서운 강바람을 맞으며 그물을 놓고 끌어올리기를 수차례. 일보단 수확이 시원찮아 힘이 빠집니다. 양이 많이 안 나오니까 힘이 드는 거야. 양이 많이 나면 신나지 아주 그냥. 아니 근데 네. 고를 너무 과감하게 걷어내셔가지고 저는 다슬기까지 같이 빠지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는데요. 보니까 다 걸러져요. 빠질 수는 있어. 근데 그걸 뭐 아까워하지 말아야지. 그냥 더 커서 와라 하는 거. 방생도 하면서 하는 거야. 이거. 이럴 땐 내일을 기약하는 수밖에요. 그날 밤 다슬기로 구수한 된장국을 끓입니다. 이거는 그냥 칼에서 쓸어 먹은 맛이 없어요. 이게 그렇지. 배추도 배추지만 아욱이 또 제격이라는군요. 함께 사는 친형이 그새 냄새를 맡곤 배고프다고 성화합니다. 잘해요 나도. 근데 동생이 있으니까 동생한테 밀어버리는 거지. 그 해주더라고. 맛이 어떤가요? 나는 다 맛있어. 응? 나랑 다 맛있다. 지금 배고픈데 뭐 하나 맛있게. 먹는 거는 뭐 나 다 좋아. 북한 강변에서 자란 형제에겐 다슬기에 얽힌 추억이 많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사람은 달팽이라 그래. 달팽이. 달팽이? 강원도가 올갱이. 강원도가 올갱이 맞죠? 강원도 달팽이라 그래. 사람. 달팽이라 그래. 그 충청도 가면 다슬기, 올갱이 뭐 두루만 있어. 옛날에는 이거 잡아가지고 정말 한번 지고 나면은 마섭쟁이 가면 뒤로 그대로 하나씩 잡아다가 막 썰고 있어요. 팔아요. 그때는 뭐 삼태기를 만들었어요. 바지락 잡는 거 뭐냐 이렇게 굽는 거 뭐냐 그런 식으로 굳이 깊으니까 줄 내고 쭉 당긴단 말이에요. 쭉 그러면 한 이만큼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 몇 번 잡으면 이만큼 잡으면 이제 식구들 모여서 먹고 뭐 같이 끓여서 그냥 오로지 그냥 이거 끓여서 먹는 줄로 말하지 빼먹는 거 그제 서울이 지척인 데다 전망이 아름다워 은퇴자들의 전원 생활지로 사랑받아온 문오리로 최근 몇 년 젊은 예술가들이 찾아들었습니다. 마을 분위기도 조금씩 바뀌었죠. 그런데 오늘 무슨 잔칫날인가요? 좋은 일이라도 있나 싶어 기웃거렸더니만 대뜸 붙잡고 막걸리부터 건네십니다. 이거 감독님 이거 꼭 찍어가지고 편집하지 말고 올리세요. 건배. 네? 문오리 인심 한번 좋은데요. 알고 보니 이날 이곳에서 중요한 품평회가 있답니다. 매달 셋째 주 토요일에 열리는 문오리 리버마켓의 참가팀을 뽑는 건데요. 자, 우리 시작하기 전에 쿠키와 빵, 음료 등 14개나 되는 팀이 자신들이 직접 만든 음식을 들고 참가했습니다. 이쪽은 그 체험이라서 한 무슬림 크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잔뜩 긴장한 듯 보이는 참가자들. 아무래도 이번에는 또 채점단은 리버마켓을 운영하는 문오리 주민들입니다. 직접 만든 물품만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음식만은 맛과 위생을 꼼꼼히 따져 엄격히 선발한답니다. 마을의 이렇게 공동체에서 어떻게 보면 작은 시골 마을이기 때문에 서로가 도움이 줄 수 있는 일 같으면 되도록이면 시간을 내려고 그래요. 그날 오후 뜨겁게 환영해 주셨던 이만식 씨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서울서 생활하다 11년 전 이곳 문오리로 들어왔다는군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전통 가구 수업이 진행 중이었는데 이만식 씨는 전통 목가구, 그것도 조선시대 양반가의 가구를 만드는 소목장 이수자랍니다. 학생들은 취미로 배우거나 인생 2막을 꿈꾸는 문오리 주민들이죠.
얘를 열면은 아무래도 얘가 처진다고. 탕 하죠. 예, 예, 처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받침대 옆에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도 보면은 다 거기 과학이 다 숨어 있으니까 이 조상들이. 우리 선조들이 어떤 기물을 만들 때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어려워 보이는데 이거 몇 년 차에서 만드신 작품인가요 이게? 이게 처음에 이거 만든 거. 첫 수업에 만든 거. 첫 수업이에요? 네. 첫 수업에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얼마나 사람을 야단을 먹고 아주 그냥 스파르타식이에요. 제가 저는 직장 생활 30년 하고 퇴임해서 여기 들어와서 이제 배우는데 와 처음에는 정말 때려치고 싶더라고요. 누구나 있나죠. 네 처음 들어서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뭐 뭐라고 했죠? 예? 네? 뭐라고 했죠? 아 시작은 미미하나 네. 끝은 창대하리라. 네. 근데 이 창대성이 안 보여요. 아직 언젠가는 창대해 보이겠죠. 아직 시작이 되니까요.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되셨어요? 저요? 네. 아니 그러니까 예쁘잖아요 첫째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공예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 조상들의 혼도 들어가 있고 예술 작품이기도 하고. 처음엔 문오리 은퇴자들을 위해 기획됐던 수업이 젊은 이웃들이 늘면서 성별도 연령대도 다양해졌습니다. 전통 가구는 전통 연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게 그의 신념. 이 연장은 어째 눈에 많이 익습니다. 흥부가 톱질할 때 썼던 네. 일명 이제 활톱이라고도 그러고 판개톱이라고 합니다. 요즘도 이런 걸 계속 만들어내시는 분이 있나요? 없습니다. 직접 만드세요? 네. 예전 소목장들은 연장들을 자기가 직접 만들어 썼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얘는 2인용 대패거든요. 한 사람은 밀고 한 사람은 당기는 건데 제가 직접 두드려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이 선조의 목수들이 했던 방법들을 그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디서 나온 것보다도 잘 들어요. 요 공구는 돌대 송곳이라고요. 송곳이 돌대 송곳? 네. 예전에 이제 우리 기물에 균형을 뚫거나 구멍을 파거나 할 때는 얘를 가지고 파요. 아니, 활처럼 생긴 이걸로 구멍을 뚫는다고요? 뚫는 거군요? 네. 나무를 잡으세요. 줄을 감아 송곳을 회전시켜 구멍을 뚫는 원리라는데 조선시대에 이런 과학적인 연장이 있었다니 알수록 놀랍습니다. 전통 연장은 다루는 방법을 배우는 것부터 의지와 인내를 필요로 하죠. 특히 2인 1조가 되어 사용하는 탕계톱은 바른 자세와 상대방과의 호흡이 중요합니다. 자칫 빗둘게 잘리거나 톱이 나무에 끼기 십상이니까요. 나이 세겠다, 나이 세겠어. 근데 쓰려고 하면 절대 톱질이 안 돼요. 톱 가는 대로 놔둬요. 이거 안 나와. 왜 안 나오죠? 눌렀어. 이거 날이 안 나온 거 아니야? 아까 나갔던데. 날이 없는 거 같은데. 진정한 목수는 연장 탓을 하지 않는 법이죠. 아 이렇게 잘 드는데 날이 없다니요. 박으세요 하나씩. 우리 전통 가구는 못이나 접착제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정교한 톱질이 되는 건가요 진짜? 돼요. 직선의 목재를 빈틈없이 짜맞추는 방식으로 조립하기 때문에 고도의 정확성과 세밀함을 요하는 작업. 그만큼 견고하고 튼튼하답니다. 직접 가구를 만들면서 몰랐던 전통 가구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에 눈뜨게 됐다는 사람들. 가구를 매만지는 이들의 표정이 그 어떤 학생들보다 진지합니다. 자, 놓아.
점차 형태가 드러나기 시작한 가구.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놓고 여기가 이제 튀어나오잖아요. 이게 대표로 마무리. 이거는 명칭이 뭐예요? 4층 사방 탁장. 4층 사방 탁장. 1층, 2층, 3층, 3층. 이게 탁자라는 게. 이게 도자기 같은 거. 네, 자랑하니 같은 거. 그러니까 이거 장식. 장식장에 있는 6개월에 걸쳐 이런 멋진 가구를 하나씩 완성해 간다니 과정은 고대도 성취감만은 굉장할 것 같습니다. 소목장 이만식의 역사가 살아있는 그의 작품 전시실. 이거 옷장인가요? 장롱? 아닙니다. 이거 책장이에요. 아, 책장이에요? 네. 이런 거. 이게 오동나무인데요. 네. 이 낙동 뭘 해서 오동나무를 지진단 얘기예요. 인두로 볏짚으로 문질러 가지고 요 책상을 빼내는 거예요. 여기죠? 네. 이게 열쇠예요. 아. 사물통이고. 네. 요 모양이 네. 쥐꼬리를 닮았다고 해서 쥐꼬리 사물통이에요. 쥐꼬리? 쥐꼬리. 쥐꼬리. 네. 그래서 얘를 여기다 놓고. 딱 닫으면 안 열어요. 이거 못 열어요. 신기하죠? 처음 봤어요. 예. 그래서 요 열쇠를 가지고 열으면 열려요. 이 가구를 통해 처음 세상에 이름을 알렸다죠? 이렇게 1층, 2층, 3층 돼 있어요. 전통 가구엔 철학이 담겨 있어 더 멋스럽습니다. 이 작품은 안방 가구예요. 여인들이 사용하는 가구. 좀 화려하죠. 배보다는. 네. 가구도 남녀의 구분이 있었답니다. 이렇게 들어보면. 근데 이 안에 비밀이 있다는군요. 이 성문이 또 하나 생겼어. 이제 얘가 이 문이 닫히면 이제 옷가지들을 이제 차곡차곡 놓다 보니까 앞으로 쏟아져요. 쏟아지니까 이 문이 열리겠죠. 아.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속문을 닫은 거예요. 장식과 문양엔 기원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다리는 구죽에 강아지 구자를 써가지고 박쥐는 오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복 중에 하나인데. 들어오는 집안에 들어오는 애군을 막아준대요. 전통적으로. 아, 박쥐가 그런 네. 뜻이 있구나. 네. 수년의 시간과 땀, 그리고 정성이 깃든 결정체. 이 작품들의 가장 열렬한 애호가는 다름 아닌 아내라는데요. 아, 안주인. 아니, 잠깐만요. 댁에서 이런 거 다 쓰세요? 아니요, 안 쓰죠. 얘는 완전 저다. 이런 말로 만드는 전시죠, 전시. 이거 너무 하나하나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공도 많이 들고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뭐 이렇게 잘 집에서 그냥 써서 여기에 어떤 생활에 때가 좀 묻고 하면 훨씬 더 연륜 있어 보이긴 할 텐데 아까워서 못 쓰죠. 여기서 근데, 제일 좋아하는 거 있으세요? 특별히 애착이 가는 이 작품이 이제 예. 요 책장이요? 예, 요 책장이 제일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만드실 때부터 예. 가장 공이 많이 들어가는 이 작품이 아마 남편이 처음 내보낸 작품이었거든요.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 예, 그러니까 남편이 이 작품 내고 그 다음에 작품 한번 내고 그러고 나서 세 번째 대통령상을 탔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작품이라. 되게 애정이 가는 작품이라고 이게 말씀하셔서요. 입사 먹기 못해가지고 별로 애정이 안 나. 목수는 그런데 저는 이 작품이 그러니까 뭔가 남편 처음 데뷔 작품 같은 뭐 하여튼 예. 뭐 이걸 하면 뭔가 곧 될 듯한 다 그랬다 그렇게 10년씩 도전하고 그래요. 46세 데뷔했나? 아닌데 40에 데뷔했나? 40에 데뷔했으니까 이쪽으로요? 네. 그 아버님이 이런 거 전통 가구를 하셨어요? 제가 뭔가 변명거리를 찾으려고 했었는데요 이번에 찾았어요. 어떤 변명거리였어요?
가수 장사이기. 네. 46세에 가수 데뷔를 했죠. 네. 근데 지금 무지 레벨이 올라가 있죠. 인정받는. 근데 왜 그랬겠어요? 노력을 많이 하셨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본물이 터졌다고 봐야 돼요. 갇혀있던, 내면에 갇혀있던 본물이 비로소 내가 뭘 한다는 거에 대한 본물이 터진 거라고 보잖아요. 전통 가구에 반해 미래가 보장된 대기업에 과감히 사표를 던졌던 그는 각고의 노력 끝에 단 10년 만에 대한민국이 인정한 소목장이 될 수 있었답니다. 문오리에서의 지난 희로애락은 먼 훗날 그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했던 순간들로 기억되겠죠. 하우스 안에 보면은요, 냄새가 있어요. 여기 냄새 섞인 거예요, 이게 다. 감자. 먼 길을 돌아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다는 이만식 씨는 누구보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살길 바란답니다. 계속 나면서 이제 부모로서 자식한테 강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없어요. 지 맘대로 살아라는 게. 옛날 젊었을 때 7-8년 동안 있어도 봤고 공부도 해봤고 했는데 결국은 그거는 돈 벌기 위한 공부였지 나를 위한 공부가 아니었더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삶을 살아보니까 어차피 돌아올 거 그럼 강요에 의한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고 봐. 자기 삶은 자기가 찾아가는 것이지